지난번에 생명의 부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같이 언급된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지난번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말씀 다음에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나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 그거 말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2절 말씀에 우리 머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또 저렇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일 위에 앞에 제일 첫 번에 내놓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뭐 다 내놓기가 그렇게 해서 11절과 13절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그것은 지금 바울 같이 사역한 우리라 그랬으니까 동역자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이 동역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바로 윗절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 혼자 산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천국 가서 사는 삶 그건 거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천국 삶은 오늘 여기서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롭게 그리고 평강 가운데 그다음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천국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믿음의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제일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제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제일 고생할 때입니다. 군대에 가서 죽자고 그냥 훈련받을 때, 그렇게 심하게 이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죠. 거기는 뭐 자유도 없고, 뭐 하여튼 힘도 들고, 그런데 내부반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쓰라는 것에서 이걸 봤어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그냥 그때 탁 박혔어요. 그러고부터는 항상 이런저런 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7절,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전에 성경은 도를 그런데 오늘 읽는데 보니까 말씀을 받아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바 그 사역자 동역자들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예. 그러니까 주를 본받는 자인데 그 위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했다. 쉬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그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항상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비난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뭐 어떤 다른 말로 뭐 고민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살도록 하는데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소문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요즘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튼 세계 미국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기보다는 좀 믿는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퍼져 나가죠. 그러나 또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이 믿음의 본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던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소수나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한 밑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주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네, 이 부분은 미리 정하였다는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맏아들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형제가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 다음에 뭐 차자 삼자 뭐 나오겠죠. 많은 분들이 형제로 되었다 이 말씀.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그러면 우리는 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미리 아셨다 그랬고 또 미리 정하셨다 그랬고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지금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이 말씀을 계속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 그래요. 뭘? 생명. 여기 지난번에 생명의 부활 얘기했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경건은 뭡니까? 영어로는 godliness. 하나님과 형상이 같은 거죠. 하나님과 같은 거. 그것에 관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걸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부른 게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알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 벌써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 우리에게 생명과 경전에 모든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직 예수도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썩어질 것에서부터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피하라 피하라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근근에 관한 속한 모든 걸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았으면 신의 성품에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믿는 너희고는 여기 내가 예수님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거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기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이 일을 우리로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죠. 방송을 통해서도 하죠. 이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고치는 게 육신적으로 고치는 일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되면은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일, 전파하셨던 일, 그다음에 고친 그 일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먼저 나오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우리 하나님 성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능력 말씀하죠. 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게 근신하는 마음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랑 속에도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고 절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썰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 건강에 관한 속한 모든 것을 주셨죠. 그 다음에 보배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 지금 우리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기한 능력을 그런 것을 우리를 주셨다고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이나 썩어져 가는 것들을 피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는데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안 받는다. 그럼 뭔가 좀 쉽게 얘기하면 좀 something wrong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아무 고난이 없다. 그건 무언가 something wrong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만 채운다 할 경우에는 뭐 고난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 능력이 따라오더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안 받는 게 아니죠.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본받으라. 그런데 위에 보면은 오늘 나온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우리는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죠. 그 다음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치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 그게 주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안 받았으면 흔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우리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은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비록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복음 전하는 데서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전하는데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 마음속에 가짐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죠. 다른 것을 의뢰하다 보면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믿음 안에서 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고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오겠죠. 또 믿음하고 소망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내가 주를 본받았다 하는 말씀은 흉내만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사람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좀 자기 하기 좋은 대로 원하는 걸 한다고 하면은 뭐 예수님 어디 계신지 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뭐라 하겠습니까? 항상, 그렇죠? 항상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자꾸 잊어버린 데가 있어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는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죠? 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하고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이것을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딴 사람들 얘기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부닥쳐도 이게 능히 이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서 3장 17절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살고 그렇죠. 자기 지혜대로 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3절 말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게 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우리가 각각 은사가 다 있죠. 은사가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튼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내 혼자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 나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짐으로 하는 것이 하라. 이 말씀은 같이 하라 말은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미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그 주님의 형상을 보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